안녕하세요. 자바 개발자를 위한 XML 제대로 배우기 제2강 XML의 필요성과 적용 분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XML의 필요성, 그 다음 XML의 적용 분야, XML의 도입 효과, XML의 업계 동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XML의 적용 분야입니다.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의 정보를 가지는 데이터로서 기존 웹 컨텐츠 및 데이터에 대한 설명 및 특징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및 배포를 할수 있고 OSD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배포와 설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버전, OS 설정 환경, 설정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OSD라는 이제 문서를 XML로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그래픽, 스피치 분야에서도 사용이 많이 되고요. XML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지원을 하거나 일반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데이터도 통합을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이제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XML을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자상거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전자상거래에서는 OFX, EDI, ICE, CBL, CXML 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OFX라는 것은 오픈 파이낸셜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한 금융 서비스는 크게 이제 홈뱅킹과 펀뱅킹, 지불 서비스 등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 요세 개의 이제 전자 상거래를 이제 사용을 할때 OFX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EDI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들의 이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실체들 사이에 상호 거래가 필요한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문서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ICE라고 해서 Information and Content Exchange.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그니트, 선, 채널, 웨어 등 이제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제안한 것으로 사이트 간 프로필과 콘텐츠 공유, 판매, 매입을 포함한 서버 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XML 응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CBL이라고 해서 Common Business Library. CBL은 견적서, 주문서, 송장, 배송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문서의 교환을 위한 명세서로서 XML로 이제 정의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CXML이라고 해서 커머스 XML입니다. CXML은 40개의 선도 업체가 B2B 거래를 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안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B2P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B2P라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기업 간의 거래를 B2P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XML의 도입 효과입니다. XML은 도입을 하게 되면 미래 컴퓨팅 환경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이제 보통 예측이 되고요. XML 도입 효과로는 이제 범위는 프로그램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분산 시스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이제 이르기까지 범위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고요.
현재는 이제 XML 소프트웨어 간의 데이터 전달에 이제 디팩토 표준이 돼 있고, 이게 사실상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어 자체가 공식적 표준과 이제 사실상 표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건 사실상으로 이제 표준이 됐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인터넷상의 모든 문서를 생성을 하고 저장하는 표준으로 궁극적으로 인터넷 응용 서버 기반으로 사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좀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양한 인터넷 응용에 필요한 문서를 단일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XML로 작성된 인터넷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또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XML을 도입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를 또 제공을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통합에 XML을 사용하게 되면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인터넷 검색 엔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키 구조로 트리 형식으로 XML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터넷 검색을 쓸 때도 좀더 보다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XML의 업계 동향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W3C에서 XML을 이제 제정한 이후로 많은 업체들이 이를 이제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품을 이제 출시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많은 업체들이 과학 응용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카이스 같은 분야에서 XML을 적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해외 업계 동향과 국내 업계 동향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해외 업계 동향 같은 경우에는 IBM의 경우에 이제 자사 벤더인 알파 워크스라는 것을 통하여 이제 파서 및 편집기, 변환기, XML 소프트웨어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배포를 하고 있으며, 써는 자사의 개발 언어인 자바에서 XML을 지원할 수 있는 API를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하여 자바 프로젝트 X 사업을 통하여 XML의 지원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국내를 이제 돌아보면, 국내의 경우에는 약 20여 개의 회사가 XML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제품들을 이제 출시를 하거나 연구 개발 중에 있고, XML을 도구 개발에 있어서 국내 연구는 벤처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노 디지털이라든지 K4M, 테크노 2000, 한국지시웨어, 한국정보공학 등 XML 문서를 이제 저장, 관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출시와 더불어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XML이 적용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XML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현재는 많이 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